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본도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모든 거는 서울 거니까. 근데 서울 혜택을 못 받고 있어. 그런데 여기를 경기도로 놔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세포는 단길이 빼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 이거 해야 합니다. 이 뜨거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10월 30일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교통대책을 넘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가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뉠 때 김포는 어디에도 속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포시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사실상 서울과 생활권이 유사하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다른 도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더 확장한다면 도시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리시도 환영 입장입니다. 김기현 대표의 발표 이틀 뒤 경기도 지자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구리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편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구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구리가 서울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아줌마보다 서울 아줌마가 낫지 않나? 나 서울 가면은 경기 아줌마가 왔다고 차비 줘. 아, 그러세요. 모임에 가면은 불쌍하다고. 너무 땅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안 오르다 보니까 서울 근교이면서 너무 그거에 너무 차이가 지니까 광진하고도 붙어 있고 사실 광진하고도 전에는 통합 그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경기도 구리는 서울 4개 구와 맞닿아 있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도시입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지난 2009년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나섰습니다. 하남시 위례동 주민들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서울 편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2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돼 10여 년 전 입주를 시작한 위례 신도시. 3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 생활에 여러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송파구가 되겠더라고요. 송파구 위례동. 요 뒤에가 우리 하남시 위례동입니다. 똑같은 위례동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하남시가 되겠고 하남시는 저 위에까지 도로를 경계로 저까지가 하남시입니다. 그 옆에 마주 보는 데가 지금은 이제 성남입니다. 성남시 위례동. 하남시민은 등기 우편을 못 받았을 경우 길 하나만 건너면 우체국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우편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인 하남우체국에 직접 가야 하는데요. 서울 송파우체국보다 시간이 두 배나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저희 단지 사례로 들깨가 한번 출현을 했어요. 남한산성이 있어가지고 하남시청에 신고를 하면은 하남시청에서는 아 거기는 송파구청이니까 송파구청에 전화하세요. 송파구청에 전화하면은 아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 애들이 길을 건너가서 거긴 하남시로 넘어갔어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세 개 지자체가 합동 작전으로 들깨를 잡았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무장공비 대간첩 작전하는 줄 알아요, 진짜. 이 똥개 세네 마리 잡는데 세 개 지자체가 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예요, 이게. 무엇보다 가장 불편한 점은 아이들이 가까이에 있는 서울 학교를 두고 더 멀리 떨어진 하남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 네 곳과 함께 공동 연구반을 꾸려 그 효과와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메가 서울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요? 네. 저는 뭐 별 관심은 없는데. 네. 서울에 너무 한꺼번에 몰리면 안 좋지 않을까요? 네. 별로 안 좋죠. 반대고 찬성도 아닌데 그냥 황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갑 뜬금없이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아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 거둘 수 없었다니까. 국민의힘은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가장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김포시입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김포 시민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갈라치기를 넘어서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를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야말로 아주 참 못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오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메가 서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김포시에 서울특별시 편입 정치쇼 멈춰야 합니다. 국민적 공감대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런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당장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의 발언에 반발한 김포의 한 시민단체가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장은 김포 시민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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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민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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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라는 브랜드가 엄청 가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를 같이 공유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서울시의 어떤 구보다도 사실은 김포구가 열악할 텐데,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인프라도 깔아주고 교통도 깔아주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우리는 대학병원도 없어요. 대학병원도 좀 세워주고 이러지 않겠느냐. 신도시 개발로 인구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김포. 서울로 출퇴근하는 3, 40대 직장인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김포와 서울을 잇는 교통대책은 부실했습니다. 4년 전 개통한 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평일 아침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김포 시민들. 그리고 제 옆에서 정말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 전에 그런 게 탈 때마다 그럴 때마다 무섭기는 하지. 근데 출근은 해야 되니까. 올해 4월부터 김포 골드라인 역사에는 출근 시간에 구급대원이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애초에 역사 승강장이 두 량짜리 꼬마 열차에 맞춰 설계돼 있어 이제 와서 열차 규모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김포 골병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골병 드는 라인. 왜 그런 별명이 붙어져서? 사람들을 타고 진짜 골병 드니까 그런 별명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울시 편입보다는 그냥 5호선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분산을 좀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편입 말고 그냥 5호선 연장을 해주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지 않아요.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포의 서울 편입 계획이 발표되기 전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내부 검토 보도 다 있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준비했기 때문에 국부가 처음에 출범하고 나서 준비되면서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서 다 있어요. 있는데 외부 용역 보고서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주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외부 용역은 안 받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해왔던 거고요. 그러나 김포시는 내부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1년 넘게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국토부도 몰랐고 당사자인 김포시민 대부분도 몰랐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 주민들도 우리 김포의 편입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가 있으면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김포시의 2023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될 경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재산세의 50% 등이 서울시세로 전환되는데요. 그로 인해 세수가 총 3천억 원 정도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재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에 대해 김포시는 어떤 입장일까? 김포시가 보낸 서면 답변입니다. 세수가 감소해도 서울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을 거란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서울 편입의 장점 중 하나로 교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가 적용되고 서울 시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진학이 가능해져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김포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선순 때문에 1%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데 전체가 다 2, 3 정도에서 다 포진되어 있었어요. 근데 걔가 2를 가더라고요. 근데 일반 전용은 전혀 아예 어느 정도 못 낼 레벨이거든요. 아니, 2를 갔을 때는 이 지역의 부모님들은 좀 반대하시죠. 현재 김포시 관내의 읍면에 살면서 관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면 농어촌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를 통해 대학에 간 학생은 228명. 그런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 특례가 사라집니다.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고촌읍 아파트 단지 내 학부모들이 술렁이는 상황. 다른 읍면의 농촌 지역 주민 중에도 서울 편입에 부정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돼서 우리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 같은 사람도 뭐 좋을 게 뭐 있어. 세금 그런 건 더 나올 텐데 지금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고촌 읍이거든요. 고천 읍인데 그 시골 이미 시골이라서 받는 혜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보이네요. 건강보험료 감면부터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고 있는 읍면 지역 주민들. 서울 편입이 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특위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서울시 김포구로 이름을 바꾼다는 내용. 다만 6년 뒤인 2030년까지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비롯해 읍면 주민들이 받던 혜택이 유지됩니다.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혜택을 받는다면 무늬만 서울이고 실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서울에 그 김포시와 같은 신도시가 붙어있는 지역들 이쪽에는 모두가 다 그런 말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다른 도시가 다시 또 합병된다면 또 그렇게 할 건가요? 그렇다면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경기도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김포 시민의 61.9%가 반대했습니다. 이후 김포시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경기도가 찢어발겨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구가 좀 적은 외곽의 어떤 지역들만 경기도로 남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그것을 동의해 주겠습니까? 각자가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정신, 하나의 철학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말만 무성하게 막 서로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아, 이거는 무슨 떳다방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떳다방이라는 게 굉장히 얄팍하고 진지하지 못한 그 책임감 없는 정치를 저는 떳다방식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졌고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대해지고 커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집중을 시켜가지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금 지방 소멸과 출산율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돌고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합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지금 균형 발전을 포기해도 좋으니까 서울로 더 와서 살자. 나라 망하자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국토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배치되는 방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시대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지방 소멸, 저출생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느 쪽일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